송파구는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강남 3구로 대한민국 최상급지 중 하나인 도시입니다. 2023년 3분기 송파구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1억 3천만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데요. 송파의 대장지역은 잠실동으로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20억이며 시그니엘과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온과 헬리오시티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송파구 신규 입주의 정물량은 2,924세대로 2023년 2분기 36건의 신고가와 상반기 1,980건의 역전세 발생으로 상승한 만큼 하락률도 높았습니다. 송파구는 일자리와 학군, 상권, 녹지 등 대규모 인프라가 갖춰진 대한민국 최고 상급지로 2023년 기준 삼성동생활권인 잠실 우성아파트 재건축과 한강변의 잠실주공 5차, 장미아파트, 마천동 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상급지인 강남 3구 송파구의 개발 호재와 입지 분석을 통한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실 마이스 개발. 잠실 종합운동장과 인근 부지는 서울 최대 마이스 복합지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국제회의 등이 포함된 부가가치 산업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잠실 컨벤션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송파구는 향후 마이스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여 마이스 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시 컨벤션과 함께 야구장, 수영장, 수변 레저 시설 등의 시설과 특급 호텔, 문화상업 업무지구로 삼성동과 동시에 개발되어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GBC의 수혜와 함께 강남으로 편입되어 부동산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롯데월드 리모델링. 2022년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를 전면 재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롯데월드 사업부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지를 사실상 재개발하는 수준으로 진행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등 그룹의 상징적인 부동산 자산을 개발, 관리한 경험이 있는 롯데물산이 맡았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는 서울의 상징으로 에버랜드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테마파크지만 바로 옆 롯데월드타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그룹 차원에서도 최우선 개발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1989년 준공된 롯데월드는 호텔, 백화점 등 디즈니랜드급 테마파크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서울신흥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도매권 제1공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마켓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의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거래 물량은 7,593톤으로 1.6배가 넘는데 건물 역시 노후화돼 사무실과 점포를 이용 중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매권 제1공구가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2031년까지 제2-3-4공구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서울시공사의 계획입니다. 송파구 교통호재. 삼성동과 동일생활권이자 이미 최상의 교통환경을 가진 송파구의 교통호재는 8-9호선, 3호선 현장 등 기존 노선의 연장사업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잠실에서는 GTX 2개 노선의 삼성역과 도보 접근이 가능하여 GTX의 수혜지역으로 볼 수 있어 잠실의 교통환경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례 신도시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 중 하나인 위례트램이 사업 발표 15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이래역을 잇게 되며 위례 신도시부터 송파 가락동과 강남을 관통하게 되는 위례 신사선은 2028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천개발사업. 안양천과 홍제천, 중랑천, 탄천은 예전부터 한강과 더불어 손꼽히는 서울 사대지천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수변중심공간재편, 한강과 사대지천 르네상스가 추진됩니다. 이 중 송파구 탄천은 한강변 자연성 회복과 수변 여가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보행교량을 신설하게 됩니다. 탄천 개발은 GBC와 마이스 개발, 인근 재건축 등과 함께 이뤄져 잠실과 함께 삼전동과 석촌동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해당 사업은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5,500억 원이며 정보산업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되는 ICT 보안 클러스터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청사를 연면적 14,211제곱미터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며 클러스터에는 전파 종합관제센터 등 특수시설도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 366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1단계 중앙전파관리소 증축 사업과 캠코 자체 자금 5,112억 원을 투입하는 2단계 ICT 복합업무단지 신축개발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기존에도 우수했던 인프라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대형 호재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 최상급지가 될 송파구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